안녕하세요. 예술 도시를 만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갈 도시는 대부분 유럽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런던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을 지성과 문학이 숨쉬던 거리라고 이렇게 달아봤는데 런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예술의 모티브, 예술의 동력은 제가 보기에는 문학입니다. 이 점이 조금 다른 도시들과 다르죠. 예를 들면 파리 뭐 이런 곳이나 마드리드, 로마, 빈 이런 곳은 문학보다는 회화라던가 또는 음악이 대부분 예술의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런던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런던을 비롯해서 영국 전역에서 뛰어난 예술가가 잘 나오지 않죠. 예. 이 점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인데 왜 어떤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이라던가 국민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뭐 인구의 수라던가 인구의 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에서 뛰어난 예술가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적기 때문이거든요. 뭐 노르웨이가 500만, 뭐 이렇게 스웨덴이 800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독일은 8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보다 사실 뛰어난 예술가가 탄생할 가능성이 거의 10배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영국은 인구도 사실 6천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투자라든가 어떤 예술을 향유하는 그 대중의 수준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높아요. 예. 런던에는 무려 5개의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술관이라든가 오페라 하우스 등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 어떤 역사를 보면 예술 역사를 보면 뛰어난 영국 출신 예술가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 점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가 영국 특히 런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궁금해하는 점인데 아무튼 이 런던이란 도시는 일반 관광객이나 그리고 예술 애호가 모두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자, 런던의 모습인데 지금 이 빅벤이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021년까지 가림막으로 가려놔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빅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강이 있고 템스강이 있고 지금 2000년을 기념해서 만든 이 런던 아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뭐 그런 일종의 대관람차인데 이 런던 아이는 2000년을 기념으로 한시적으로 설치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곧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인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런던은 32개의 자치구, 그러니까 32개의 우리로 말하면 구와 그 다음에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일종의 독립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런던 아이는 32개의 캡슐이 있어서 32개의 런던의 구를 상징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런던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모스크바를 제외하고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850만 정도가 런던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울을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안 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파리의 인구는 30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이 최근에 굉장히 커져서 350만이고 프랑크푸르트도 100만이 안 됩니다. 유럽에는 사실 아시아처럼 큰 도시, 아시아나 또 미국처럼 큰 도시가 별로 없는데 런던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런던은 또 어떤 특징이 있나면 제가 지금 신시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비적인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서는 성페드로 대성당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파리도 에펠탑보다 더 높은 건물이나 탑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런던도 오랫동안 세인트 폴 성당보다 더 높은 건물은 못 짓게 했는데 이 신시가지에 한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이게 최근에 어떤 도시의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여기는 걸킨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이 25년 동안 꾸준히 허가를 청해서 마침내 신시가지 올라간 고층 건물이고, 그 후로는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 더 샤드라고 해서 100층이 넘는 건물까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시가지를 보면 런던이 아니라 뉴욕 같죠. 이렇게 새롭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도시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 고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런던이고, 유럽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런던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 가장 녹지가 많은 도시가 런던입니다. 지금 하이드파크의 장면인데, 하이드파크이라던가 리젠트파크이나 리치몬드파크, 또 세인트 제임스파크 같은 공원이 런던 중심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원들은 과거 왕족의 사냥터로 쓰이던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형식상이지만 뭐 하이드파크 같은 이런 공원은 왕실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거의 최소한의 찻집 정도만 있고, 이렇게 깨끗한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잔디밭과 뭐 연못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공원이 얼마나 큰지 안에서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하이드파크의 그림과 피사로가 그린 이 런던 시드넘 거리, 이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죠. 이 그림은 피사로가 보불 전쟁을 피해서 이제 런던 영국으로 건너왔을 때 이 대륙과는 상당히 다른 섬나라 영국의 기후가 이 외국인 화가인 피사로의 눈에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이른 봄이 오는 그런 온화한 느낌이 파리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런 느낌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런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캐치하는 화가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정작 런던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은 이렇게 런던 특유의 분위기를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영국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런던 지하철 노선도예요. 사실 요즘은 서울도 이 정도의 빽빽한 지하철 노선망을 가지고 있는데, 런던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863년에 지하철을 개통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1863년이면 자동차가 나왔던 때인가요? 자동차가 안 나왔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대중교통수단이 마차였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차라리 땅 밑에 터널을 뚫어서 그 땅 밑으로 기차를 다니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당시 런던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고, 또 빅토리아 시대, 그 당시가 이제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하던 시기라서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르는데,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과 과학과 공업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지하철이 생기면서 런던에서는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교외에 살면서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런던이라는 도시는 놀랍게도 지금의 서울보다 더 큽니다. 그레이터 런던이라는 런던 광역시의 면적이 서울의 두 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지하철이 일찌감치 개통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교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런던이라는 도시의 면적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런던은 산업혁명의 수혜를 최초로 입은 도시이고, 많은 경우 근대 도시의 모델이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대 산업사회의 어떤 수혜를 입은 도시가 어떻게 커나가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런던의 과거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런던은 이제 2000년을 맞아서, 밀레니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벤트를 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런던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 밀레니엄 브릿지라는 해리포터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도보
도로만 건널 수 있는 보행자용 전문 다리로 강의 북쪽과 강의 남쪽을 이었습니다. 템즈강 북쪽은 전통적으로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는, 사실 런던은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건물이 상당히 없는데, 없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기념비적인 건물이고 영국의 어떤 부유함과 풍요의 상징인 세인트 폴 성당이 있는 런던 강 템즈강 북부와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남부를 잇는다는 의미로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던은 새롭게 2000년대를 맞아서 무언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문화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이 밀레니엄 브릿지를 아까 봤던 데서 반대편으로 보면 뭐가 나오나 하면 테이트 모던이 나옵니다. 이 테이트 모던은 1935년에 발전을 멈춘 화력 발전소를 이제 미술관으로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재개관한 건물인데, 건물 자체를 처음에는 화력발전소 건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쁘거나 예술적일 순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짓고 나니까 어떤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산업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고, 또 이렇게 붉은 벽돌로 지었는데 당시에 많은 건물들을 급하게 지으면서 벽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를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건물, 그리고 더 이상 예술이 엄숙한 어떤 궁전과 같은 박물관 건물에, 미술관 건물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미술이 새로운 현대 미술은 조금 더 자유롭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는 어떤 현대 미술의 이념을 잘 캐치한 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런던이라는 도시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템즈강이 보이는데, 템즈강이 보이기 전에 뭐가 먼저 보이냐면 바다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런던은 이렇게, 요게 이제 영국이거든요. 그레이트 브리튼 섬인데 여기가 스코틀랜드, 최근에 독립한다고 막 그랬던, 왜냐하면 문화와 역사와 언어가 사실 이 잉글랜드랑 다릅니다. 여기는 켈트족들이 살았고 자신들의 고대 언어인 스코틀랜드식의 언어 켈트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잉글랜드, 여기 인구의 60% 이상이 잉글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웨일즈, 그리고 여기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식 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그러니까 United Kingdom의 약자로 UK라는 것이 보통 영국의 약자이고, 아니면 Great Britain, G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 아무튼 다 좋은데 하나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런던의 위치는 울산이나 부산입니다. 포항일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한 나라의 수도치고는 남쪽입니다. 과거에 잉글랜드만이 영국일 때라고 해도 한 이 정도의 수도가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쪽에 있냐면,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템즈강 때문입니다. 자, 1723년에 발행된 런던 지도인데 템즈강이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 그래서 강 북쪽과 강 남쪽을 잇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해요. 이 런던이라는 도시를 만든 이들은 로마인입니다. 로마 군들이 배를 타고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 옛날에 브리타니아라는 섬으로 왔을 때 어디로 들어왔냐면 그 템즈강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템즈강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이렇게 한번 강이 굽이치는 부분에서 멈춰요. 왜냐하면 강의 물살이 상당히 빠른데 이렇게 강이 굽이치면 강의 유속이 약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륙합니다. 여기를 습지라는 뜻의 런디니움이라고 부른 것이 아마도 런던이라는 도시명의 시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기원 후 43년, 서기 43년이니까 2043년이면 런던은 도시 건설 20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도시죠. 지금도 런던 시티 구역에 가면 이렇게 로마 성벽의 잔해들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당시 뛰어난 토목과 이 공학, 건축공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쌓았던, 2000년 전에 쌓았던 성벽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 지배를 했다가 로마군이 물러가고 나서 영국은 7개 정도의 부족, 그 중에 하나가 앵글족과 색슨족이 합쳐진 앵글로색슨족이죠. 이런 식으로 7개 정도의 부족이 난립하다가 1066년에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서 정보광 윌리엄이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왕이던 해롤드를 죽이고 1066년에 본인을 윌리엄 1세라고 선언하면서 영국 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영국 왕조가 시작되고 이 최초의 왕조를 노르망디에서 건너왔다라고 해서 영국인들은 노르만 왕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윌리엄 1세가 만든 건물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물이 바로 이 타워 오브 런던입니다. 이 타워 오브 런던은 어디에 있냐면 템즈 강변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타워 오브 런던은 일종의 요새이자 그 다음에 이 왕이 살았던 궁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윌리엄 1세부터 영국 왕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066년이니까 거의 1000년이 된 셈이네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기원 후 43년, 그러니까 서기 43년에 로마군이 브리타니아 섬에 상륙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1066년에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자신의 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영국 본토에 상륙합니다. 이 1066년 윌리엄의 영국 상륙이 영국 본토에 적군이 상륙한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 후로 1000년 동안 그 어떤 왜 다른 나라도 영국과 전쟁을 했을 때 영국 본토에 상륙하지 못했어요. 나폴레옹도 상륙하지 못했고 히틀러도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공습을 하긴 했지만 비행기로 공습을 하긴 했지만 독일군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영국 군대에서는 육군보다 해군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다를 잘 지키면 그 영국 해협이 그렇게 넓은 해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잘 지키면 본토가 그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의 왕자들 보면 다 해군 입대하지 않습니까? 해군이나 해병대 입대하지 않습니까? 영국인들에게 바다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대륙과 뭔가 교류를 시작하게 되지만 이 대륙과의 교류는 한 400년, 500년 정도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미미하게만 계속됩니다. 영국 중에서 잉글랜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앵글에 걸린 땅, 모서리에 걸린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각은 아마도 유럽 대륙에서 온 시각일 거예요. 유럽인들이 보기에 영국은 아주 멀리 있는 섬나라, 그리고 구석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구석에 있는 섬나라이고 또 하나 날씨가 너무 냉대에 가깝다 보니 농업이 잘 되지 않아요. 예. 영국은 항상 우리가 영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안개에 낀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흐린 날씨가 더 조금 많습니다. 1년 중에서 190일 이상 비가 오기 때문에 늘 날씨가 습하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햇빛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의 뛰어난 예술가가 잘 나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사람들 햇빛을 잘 못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로요. 왜냐하면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햇빛에 일조량이 강하고 농산물도 잘 될 뿐더러 인상파만 해도 햇빛이 시시각각 변하는 광경을 탐구하면서 한 유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햇빛 자체가 굉장히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농산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15세기, 16세기까지 영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이 변방의 나라가 대영 제국으로 크도록 맨 먼저 기반을 닦은 이가 바로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는 6명의 왕비를 갈아치운 인물로 유명하죠. 첫 번째 왕비가 아라곤의 캐서린, 그러니까 아라곤 공국, 스페인의 한 지역입니다. 스페인의 공주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두 번째 앤 볼린이라는 왕비의 시녀와 결혼했다가 그녀를 처형하고 세 번째는 제인 시모어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세 번째 왕비는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네 번째로 독일 클레이브스 공국의 앤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라는 여자랑 결혼했다가 또 간통죄를 씌워서 참수하고 여섯 번째는 캐서린 파라는 자기 신하의 미망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요행 왕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섯 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거듭했고 그중에서 두 명의 왕비는 죽이기까지 했는데 특히 이 두 번째 왕비 앤 블린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저희 어머니 세대는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를 다들 기억하고 계신데 그 천일의 앤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거의 다 진실입니다. 1533년에 앤이 자기의 애인인 헨리 8세를 설득해서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과 이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비가 되었는데 이렇게 당시 이혼이라는 것은 당시 영국이 믿고 있었던 카톨릭에서는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교황에게 이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 그러니까 결혼을 없던 걸로 해달라라는 청원을 냅니다. 왜냐하면 처음 캐서린은 자신의 형인 아서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을 맺은 상태였는데 아서 왕자가 죽으면서 형수가 될 여자와 헨리가 결혼했고 헨리가 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 무효 청원에 대해서 교황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국보다도 아라곤의 캐서린이 온 나라 스페인이 훨씬 더 강성한 국가였기 때문에 교황은 자신이 군주의 입장에서 스페인의 편을 드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때 불가침노한 헨리 8세는 스스로 교황과의 관계를 끊고 영국 성공회를 창립해서 스스로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됩니다. 이 영국 성공회의 전통은 아직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영국 성공회의 형식적이긴 하지만 수장은 군주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실질적인 수장은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헨리 8세가 교황과 관계를 끊은 이유는 물론 이 앤 볼린이라는 어여쁜 이 시녀와 결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을 겁니다. 앤은 이렇게 왕을 이혼시키고 자기가 왕비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낳은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자베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을 낳았는데 사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아이를 사산하자 그녀에게 흥미가 없어진 헨리 8세는 그녀에게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타워 오브 런던의 궁이자 요새이자 감옥이기도 했던 타워 오브 런던에 가두고 참수해버립니다. 앤이 죽은 것이 1536년이니까 1533년에 왕비가 되어서 1536년에 죽었으니 천일 정도 영국의 왕비 자리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제목이 생겼는데 여기서 헨리가 거듭된 결혼과 이혼을 한 이유는 물론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헨리가 즉위하기 전에 부왕인 헨리 7세가 즉위할 때까지 영국은 요크 가문과 랭카스터 가문 사이에 장미 전쟁, 왕위 계승 전쟁이 있었고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야만 왕위가 이렇게 튼튼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헨리 8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헨리 8세가 교황과 결별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교황과 결별하고 자신이 이제 새로운 종교인 성공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교황에게 이렇게 교황의 밑에 휘하에 있었던 수도원과 성당들이 모두 정당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헨리 8세는 그 성당과 수도원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이것을 영국 역사에서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포메이션을 통해서 헨리 8세는 수도원의 재산을 모두 얻게 됩니다. 이 수도원의 재산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의 재산을 가지고 헨리 8세는 무엇을 했냐면 해군을 육성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를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해군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헨리 8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전까지 영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헨리 8세 시대에 잉글랜드의 모든 세수입을 합쳐도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인 피렌체의 세수입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 잘 사는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교황과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헨리 8세는 국가의 보강을 위해서 위험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의 와중에 유럽의 다른 국가들, 카톨릭 국가들,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는 당연히 영국을 뜯어말리게 되는데, 그런 불안했던 헨리 8세 시대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절묘한 걸작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이 한스 홀바인 2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대사는 누군가 하면 주 영국 프랑스 대사입니다. 이름은 댕트빌입니다. 29살입니다. 29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나이를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친구인 조르주 드 셀브라는 주교가 프랑스 국왕의 친서를 가지고 댕트빌을 찾아옵니다. 이 당시 댕트빌은 런던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국인 프랑스는 강력한 가톨릭 국가인데 헨리 8세가 가톨릭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국왕은 계속 댕트빌에게 편지를 보내서 헨리 8세를 설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토마스 모어 같은 총신까지도 처형하는 와중에 일개 외국 대사가 헨리 8세의 결심을 무슨 제대로 막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아무튼 친구가 친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니 댕트빌은 당시 헨리 8세의 궁정화가였던 홀바인 2세에게 두 사람의 초상을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초상이 그려지게 되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을 보면 상당히 좋은 옷을 입었고, 그리고 이중의 탁자에 다양한 물건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천구이라던가 나침판이라던가 여기 지구본이라던가 류트라던가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올려져 있어서 이 두 사람이 가문도 좋고 젊고 잘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당대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림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류트의 줄이 하나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국가인 프랑스, 여기 지구본에서 보여주는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단의 대리석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국가는 프랑스이지만 두 사람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은 런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두 국가 사이에서 무언가 줄이 끊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간지가 끼워져 있는 책은 수학책인데 나눗셈 부분에 간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무언가 끊어지고 나누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뭐가 펼쳐져 있냐면 찬송가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종교 문제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상징과 암호로서 두 사람이 지금 처한, 그리고 두 국가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깨지는 접시처럼 보이는 긴 타원형은 이렇게 옆으로 쭉 가서 보면 해골로 보입니다. 이것은 메타모르포시스, 외상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원근법의 한 형태입니다. 이 해골을 그려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아무리 젊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이들이라 해도 그들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은 찾아온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은 무엇인가? 초록색 커튼 뒤에 보일 듯 말 듯하게 십자 고상이 보입니다. 오직 종교만이 그런 공포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홀바인 개인의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이 당시 영국에 처해 있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서 영국은 결국 개신교로, 영국 성공회로 이탈합니다.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헨리 8세가 47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헨리 8세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라곤의 캐서린이 낳은 메리 공주, 두 번째 결혼해서 낳은 엘리자베스, 세 번째 결혼해서 낳은 에드워드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승자는 당연히 아들인 에드워드였으나 에드워드가 18의 나이로 일찍 죽고, 두 번째 계승자는 첫 결혼에서 얻은, 그리고 어머니가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였습니다. 메리 1세는 국가의 종교를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리고 개신교로 개종한 이들을 모조리 화영장의 불구덩이에 쓸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피에 메리, 블러디 메리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게 되고, 그녀의 이름은 지금 칵테일에 남아있죠. 그러나 그녀는 결정적인 실책을 했는데, 자신이 영국의 여왕인데 스페인의 군주인 펠리페 2세와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당연히 후사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메리의 판단력이 정치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광신이 너무 지나쳐서 정치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후사를 낳지 못하고 메리가 사망하니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헨리 8세의 공주 엘리자베스가 1558년에 왕위에 올라서 엘리자베스 1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헨리 8세가 키우기 시작했던 해군을 더욱 육성해서 마침내 1587년에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를 물리칩니다. 이렇게 해서 유일한 영국의 해결책은 나라 자체가 섬나라이고 나라에서 나는 농산물도 별로 없으니 바다로 나가는 것뿐이었는데 대서양의 제해권을 잡으면서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을 보면 여왕의 뒤로 이렇게 이 천둥 번개가 물러가고 여왕의 앞에 밝은 햇빛이 비칩니다. 이것은 혼돈과 어둠의 시대가 여왕의 등장과 함께 가고 새로운 태평성대가 올 것이며 그 다음에 여왕은 세계를 밟고 있습니다. 여왕에 의해서 세계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여왕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왕 또는 글로리아나 요정의 여왕 이런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자신의 국민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녀가 마치 요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 날개처럼 이렇게 어깨를 부풀린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군주의 초상은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의 1세의 어떤 영도력에 의해서 영국이 세계 국가로 올라서는 기반을 잡고 있을 때 런던에서는 또 한 명의 걸출한 인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등장해서 주변의 언어였던 영어를 중심부의 언어, 문학이 가능한 언어로 만들어내고 시작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흔적은 지금 런던에서 글로브 극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테이트 모던 바로 옆에 이 글로브 극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셰익스피어는 글로브 극장이라는 큰 극장을 만드는 4명의 대주주 겸 배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글로브 극장은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바로 그 극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극장은 1600년대에 무너졌고 이 극장은 1997년에 재개관한 과거의 사료를 찾아서 복원한 극장입니다. 이 극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운데 무대가 있고 오픈된 노천극장입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1층은 다 서서 이렇게 연극을 봅니다. 그래서 낮에 2시쯤에 연극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영국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런던도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올 때 어떡하는지가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삥 둘러선 이런 서 있는 이런 박스석에는 자리가 있어서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제일 싸고 이 자리들은 더 비싸죠. 이 자리들은 보통 셰익스피어 시대의 귀족들이 연극을 보고 싶으면 아마 이 자리들을 샀을 겁니다. 만약 여왕이 연극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왕은 극단을 자기의 궁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 극단들이 있었는데 궁정의 초청을 받아서 궁정에 들어가서 연극을 할 수 있는 극단이 가장 뛰어난 극단이었겠죠. 체인벌린과 왕의 신하들이라는 극단이 바로 그 극단이었는데 셰익스피어가 그 체인벌린과 왕의 신하들의 배우이자 극작가였습니다. 이 배우이자 극작가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는 극작가라는 그 직업이 따로 없었고 뭔가 빨리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배우가 대본을 써오면 그걸 다 돌려보면서 이 대본을 익혔다고 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본인이 배우이자 극작가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스트레이트 어폰 에이본, 지금 런던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생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인 가죽 장인의 직업을 물려받지 않고 이렇게 런던으로 와서 극작가가 되었고 그의 많은 작품들 37편인가 37편, 38편 정도 되는 희곡을 모두 연극을 실제로 공연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작품들이 1616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이후에 1623년 퍼스트 폴리오라고 불리는 일종의 극본집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0권 정도 인쇄된 퍼스트 폴리오에 의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거의 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0권 인쇄한 1623년 판본 중에서 300권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 중에 하나입니다. 셰익스피어 이 생가에 있는 기념관에도 그 퍼스트 폴리오가 한 권 보관돼 있고 300권 중에서 100권 가까이가 미국인 수집가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1세와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영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닦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대서양의 제해권을 잡았고 이제 상인들이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런던이라는 도시는 예나 지금이나 시민의 도시입니다. 귀족들이 있고 왕조가 아직까지 존속한다고 해서 영국이 왕이 군주가 다스리고 귀족들이 득세하는 국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힘이 늘 막강했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굳이 혁명을 통해서 귀족과 군주를 유혈 사태를 보면서 없앨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유혈 사태를 맞아서 시민의 손에 의해서 죽은 군주가 바로 이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는 예술에 대한 감시관이 상당히 뛰어나서 루벤스의 제자이고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하던 반다이크를 불러서 자신의 궁정화가로 삼을 정도로 그 어떤 예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컬렉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림을 수집했는데 자기가 수집한 그림이 1000점이 넘었다고 해요. 지금 반다이크가 그린 말탄 찰스 1세라는 그림을 보면 실제보다 더 큰 그리고 고분고분한 말을 탄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왕이 어둠 속에 있는 숲을 빠져나와서 밝은 평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둠의 시대가 국왕의 등장과 함께 가고 밝은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죠. 실제보다 더 크지만 고분고분한 이 말은 국왕의 신민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 국왕이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도 다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세히 보면 국왕의 얼굴은 그렇게 지도자의 얼굴은 아닙니다. 국왕의 얼굴은 뭔가 우유부단해 보이고 우울해 보입니다. 반다이크가 그린 또 엇비슷한 사냥터의 찰스 1세라는 작품에서 보면 지금 아주 멋진 검은 모자에 은색 상의에 빨간 바지 완전 패셔너블한 의상을 입은 사냥터의 찰스 1세가 있고 이 말이 그에게 이렇게 마치 절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아까 보여드렸던 말처럼 역시 고분고분한 국왕의 신민들을 의미하는 건데 문제는 국왕의 신민들이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국왕 자체도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결단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찰스 1세의 삼중초상은 왜 만들어진 건가 하면 조각을, 흉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옆얼굴을 보면 상당히 잘생긴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보시면 귀걸이까지 했어요.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헤어스타일을 보면 이쪽 왼쪽과 오른쪽의 머리 길이가 다르죠? 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대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인데 남자와 여자가 헤어질 때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사랑의 맹세의 징표로 머리를 잘라서 주머니에 넣어서 주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마치 그런 스타일을 이렇게 헤어스타일로 서로 다르게 컷한 헤어스타일로 유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헤어스타일을 알 정도로 패션이라던가 예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던 왕인데 지금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고집은 세고 그 다음에 결단력은 없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찰스 1세는 아버지가 제임스 1세인데 이 아버지는 엘리자베스 1세 처녀왕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그때까지 다른 나라였던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와서 잉글랜드의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이 찰스 1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1세는 집안에서 배웠던 스코틀랜드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궁정 대신들이 왕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총신인 버킹엄 공작에게 지나친 전권을 주었는데 버킹엄 공작은 사치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가 알뜰하게 모아놓은 국고를 다 거덜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덜난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선박세를 1642년에 런던 전체 시민에게 다 부과했는데 선박을 안 가진 사람도 세금을 내라고 하니 영국 시민들은 반발합니다. 이미 1515년에 마그나카르타를 통해서 국왕의 권력이 무한할 수 없다라는 사인을 받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었는데 부당한 세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하여 영국에 드디어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전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올리버 크롬의 청교도이자 공화파 장군입니다. 이 올리버 크롬웰이 가지고 있던 영도력은 찰스 1세보다 훨씬 더 뛰어났고 결국 올리버 크롬웰은 찰스 1세를 체포했고 그를 국왕 자리에서 폐위했을 뿐만이 아니라 반역죄를 물어서 이 화이트홀 궁전의 큰 홀에서 1649년 1월 30일에 찰스 1세를 참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역사에 유일하게 참수당한 단 한 명의 왕으로 찰스 1세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버 크롬웰은 공화정을 선언하고 본인이 호국경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최초이자 유일한 일종의 영국 대통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는 그가 너무 독실한 청교도이다 보니 모든 극장과 술집을 다 폐쇄하고 무조건 주일에는 가정 주중에는 가정, 주말에는 교회만 가라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융통성 없는 정치에 염증을 내고 그가 1658년에 사망하자 프랑스의 망명가 있던 찰스 1세 아들 찰스 2세를 데려와서 왕으로 앉힙니다. 이것이 1660년의 왕정복고이고 이 경험이 별로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그 후에도 군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왕이 다 사라져도 트럼프에 있는 네 개의 왕과 영국 왕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의 국왕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의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진 않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후에 또 한 번 일어난 1688년의 명예혁명에서 영국 시민들은 당시의 왕이던 제임스 2세를 그냥 프랑스로 망명하게 도와줍니다. 한 번 왕을 죽여봤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군림하는 왕,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왕은 필요 없으나 형식상의 왕은 두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임스 2세를 프랑스로 망명하도록 하고 그의 딸인 그리고 네덜란드 공 윌리엄에게 시집간 메리를 데려다가 메리 2세로 앉히면서 영국의 정치 체제는 입헌 군주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군주, 그리고 실질적인 이 정치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1688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의회 내각제, 입헌 군주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의 영광을 갖게 된 것은 이렇게 정치적인 부침, 정치적인 혁명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한 세기 전에 이미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터진 것은 1789년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한 것은 1871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프랑스와 독일은 19세기, 18세기, 19세기 내내 정치적인 부침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1688년의 명예혁명으로 모든 게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대륙의 국가들이 그런 정치적인 갈등과 혁명으로 많은 자산을 낭비할 때 정치적인 체제를 안정시키고 오로지 문화와 경제의 발전에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1711년에 하노버 공국의 궁정 악장이다가 영국의 자신의 오페라 리날도를 공연하려고 한번 초청되어 왔던 헨델은 이 국가에는 시민들이 오페라를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이탈리아 음악과 새로운 음악에 열광하고 자신을 후원해줄 귀족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영국에 눌러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적마저 1712년에 이 하노버 공국에서 영국으로 바꿔버립니다. 영국인들은 핸델이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이거든요. 절대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조지 프레데릭 핸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귀화한 영국명을 부르는 거죠. 실제로 핸델은 그 후에 1759년에 사망할 때까지 계속 영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계속 작곡하다가 이탈리아 오페라의 유행이 좀 한물 갔을 때부터는 영어로 된 성경의 가사를 가지고 작곡한 일종의 음악극 오라토리오를 작곡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오라토리오 중에 한 작품이 바로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 3부로 이루어진 메시아의 2부 마지막 곡이 유명한 할렐루야죠.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의 모든 역대 국왕의 대관식과 장례식이 치러지고 최근에는 이제 윌리엄 왕세종과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이 열린 것도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영국의 위인들 그리고 영국 역대 국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한 곳에 시인의 코너, 더 포이츠 코너라고 해서 영국의 위대한 예술가들과 작가의 무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핸델의 동상이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무슨 악보를 들고 있나 하면 바로 이 메시아의 악보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핸델 동상 맞은편에 핸델의 동상과 비슷한 크기로 서 있는 동상이 셰익스피어의 동상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영국인들에게 영국 예술의 발전에서 핸델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오래 재위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1953년에 있었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을 본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역대 영국 왕의 대관식에서 빠지지 않고 울려 퍼지는 음악이 바로 이 메시아에서 나오는 한 곡 할렐루야입니다. 핸델은 이 본드 스트리트 그 궁정 음악가로도 계속 일했기 때문에 버킹엄 궁이 가까운 곳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본드 스트리트 지금은 어떤 패션의 명소인 가장 영국에서 런던에서 땅값이 비싼 동네이기도 한데 거기에 복원된 핸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2000년에 복원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계속 순조롭게 정치적 안정을 등에 업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런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모든 물산이 다 집산하고 또 전 세계의 모든 곳으로 물건을 수출하고 또 새로운 소식이 오가는 말하자면은 지도 위에 꽂힌 다이아몬드와 같은 도시가 런던이었습니다. 이 런던에서 1715년에 이미 신문이 발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근대 문명, 양복이라던가 신문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많은 근대 문명과 도시에서 도시인들이 이용하는 여러 편리들이 다 런던에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시민의 주도로 그리고 상인의 주도로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필연적으로 배금주의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그런 생각이죠. 이 생각에 대해서 영국의 많은 지성인들,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런던이라는 도시가 어떤 순조롭게 번영하려면 배금주의를 몰아내야 된다.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많은 그림들 중에서 사실상 영국인이 그린 그림은 없습니다. 반다이크라던가 한스 올바인이라던가 그리고 핸델이라던가 모두 대륙에서 수입한 예술가들이죠. 뛰어난 상인들답게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뛰어난 예술가를 배출하지 못하면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1세부터 조지 4세까지 조지안 시대의 이 런던의 번영에 대해서 런던의 번영과 런던의 타락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시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철학자이기도 했던 윌리엄 호거스가 처음으로 뭔가 런던다운, 영국다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6편의 연작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첫 번째 작품이 이 요즘 결혼식이라는 작품에서 결혼계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상인과 그 귀족이 결혼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결혼 계약을 맺으려는 이유는 상인은 돈은 많은데 자귀가 없고 귀족은 가난뱅이이나 자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인은 지금 이 결혼 계약서를 꼼꼼하게 훑어보고 있고 귀족은 결혼 계약서 따위는 보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된 가문인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가계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상인의 딸인 여성과 귀족의 아들인 이 남자는 서로에게 아예 관심도 없죠. 말하자면은 결혼 중매업소에 가서 서로의 이익에 맞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결혼이 무언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여기 이 메두사 얼굴을 통해서 그런 불길한 예감이 좀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결혼을 마침내 했습니다. 신부는 귀족 부인이 돼서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자, 신부의 아버지는 지참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참금을 주기에 아까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신랑은 지금 불손한 자세로 발을 쭉 뻗고 있는 걸로 봐서 이 결혼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신랑의 예복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여자들이 잘 때 머리에 쓰는 모자예요. 그 옛날에 유럽에 보면 여자들이 잠옷 입을 때 모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 전날 같이 밤을 보냈던 애인이 징표로 이 모자를 넣어줬는데 이 모자를 눈치 없는 강아지가 막 꺼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의사의 검진인데 신랑이 자신의 애인을 데리고 와서 돌팔이 의사에게 뭔가 검진을 받으려고 하죠. 지금 딱 봐도 이 의사는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랑의 애인이 목에 무언가를 대고 있는데 림프가 부어오른 것 같아요. 이것은 당시 유행했던 매독의 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병에 걸린 거죠. 자, 네 번째, 신부는 귀족 부인이 돼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자기의 애인과도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애인이 지금 가장무도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가장무도에 가기로 하는데 다섯 번째, 드디어 사단이 났습니다. 가장무도회를 마치고 신부와 신부의 애인이 어디 인도인이 운영하는 매움굴의 한 방을 빌렸는데 이 신랑이 신부의 그런 요즘 정황이 너무 이상하니까 남몰래 뒤를 밟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벌커덕 들어오고 신랑의 존재에 깜짝 놀라서 이 신부의 애인은 신랑을 칼로 찔러버리고 속옷바람으로 허둥지둥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랑은 절명하고 있고 인도인 주인이 소란스러우니까 벌커덕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 뭔가 지금 사단이 벌어졌고 모든 상황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신부는 다시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신부의 발밑에 신문이 놓여있는데 이 신문에는 자신의 애인이 신랑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애인이 교수형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실려있고 신부는 절망한 나머지 독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부의 아버지가 슬픈 얼굴로 신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고 있죠. 그 와중에 빼빼 마른 개가 창밖에서 뛰어와서 지금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돈이라던가 신분에 대한 분수에 맞지 않는 집착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특히 런던의 번영은 시민들의 힘과 시민들의 자정작용과 시민들의 자성 같은 것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755년에 너무나도 똑똑해서 만물박사 존슨, 닥터 존슨이라고 불렸던 세뮤얼 존슨은 불과 9년 만에 편집 작업 끝에 영어 사전을 간행합니다. 이리하여 말로만 그 구어로만 사용되었던 영어가 그때까지 무언가 학술적인 내용을 쓰려고 하면 보통 쓰이는 언어는 프랑스어였습니다. 학술적인 내용을 쓸 수 있는 표준이 정립된 언어로 거듭나게 됩니다. 레이놀즈가 그린 책을 읽는 닥터 존슨을 보면 지금 너무 눈이 나빠서 이렇게 책을 가까이에 두고 그 글을 읽는 존슨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존슨, 레이놀즈, 뭐 보스웰 같은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클럽에 모여서 매주 예를 들면 월요일에 모이면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까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클럽에서 정치도 이루어지고 지성의 교환도 이루어지고 과학적 탐구도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점점 커 나가는 영국은 마침내 산업혁명을 맞게 되고 이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려주는 여러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앤드루스 씨 부부, 갓 결혼한 부부가 자신들의 영지와 함께 조상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영지에는 이렇게 인클로저 농법으로 자신의 영지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관리하고 있고 탈곡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재산을 열심히 잘 관리해서 돈을 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흥 부르주아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신흥 부르주아들은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도시가 커지자 도시로 나가서 새로운 전문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문직, 일단 과학, 공학, 산업의 발전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비의 라이트가 그린 진공펌프 실험에서 지금 과학자가 이 동그란 구, 유리구 속에 들어있는 새를 이 구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을 보여주려고 마을 유지가 과학자를 집에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과학 실험을 보여주려는 마을 유지의 아이들은 아들들이 아니라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과학과 산업과 공학의 발전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1700년대에 이미 영국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빅토리아 시대가 시작될 때쯤이 되면 영국은 철도망이 런던과 모든 도시를 연결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새로운 공산품이 끊임없이 나오고 증기선을 대서양을 횡단하는 증기선으로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로 정치적이나 경제적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가 그린 이 비증기 속도라는 작품에서 힘차게 달려오는 증기기관차가 보이는데 이 증기기관차는 카디프와 런던 사이를 잇는 그 도로 철도를 달리는 기관차였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에 이미 철도망이 런던을 중심으로 전 영국의 도시들을 잇고 있었던 셈입니다. 터너가 사실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증기기관차를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습기 가득한 어느 순간 안개에서 비로 변해버리는 영국의 대기를 그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호가스의 그림 같은 경우는 뭔가 도덕적, 교훈적인 내용이 있는 그림이지만 사실 예술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그림은 아니거든요. 터너에 의해서 드디어 영국을 그리는, 영국의 자연을 영국답게 그리는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컨스터블의 그림, 이런 그림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영국을 영국답게 그린 화가는 단연 터너입니다. 문제는 터너의 그림을 당시 영국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눈보라 속에서 떠나는 증기선 같은 그림은 그림의 형체가 하나도 없고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특히 터너가 좋아했던 것은 대기와 바다가 만나는 장면인데 바다는 이 영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무대, 번영의 무대이자 때로는 생존을 위협하는 굉장히 무서운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와 바다가 한 덩어리가 돼서 사납게 요동치는 장면을 늘 터너는 그렸고 이 그림에 대해서 형체가 없다는 이유로 영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에 대해서 겨자와 케첩 단지가 깨진 주방이다 라는 식의 평이 따라올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마저도 이 터너에 대해서 그 화가는 미친 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말은 터너에게 대단히 큰 모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터너의 어머니가 정말로 이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일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너는 많은 어떤 대중의 주목도 받고 성공한 화가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또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노예선이라는 작품에서는 당시 영국은 이제 노예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있었으니까 이 노예선에 불이 나면서 거의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노예선에서 잡혀왔던 노예들이
바다에 빠지고 있고 자세히 보면 이 발 사이에 차여져 있는 족쇄들이 보입니다. 이 불과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바다로 빠지는 노예들을 고발한 그림은 빅토리아 시대의 번영 뒤에 깔려있는 어떤 무자비한 제국주의를 고발한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영국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 발전하는 영국 못지않게 영국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모두 과감하게 그렸기 때문에 당시에 이 대중들에게 그리고 당시 비평가들에게 터너는 결코 유쾌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림은 또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 전함 테메레르호라는 이 군함이 이제 이 템즈강의 로더하이드 항구로 예인돼서 막 끌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함의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목재로 만들기 위해서 배를 하얗게 그렸는데 군함은 실제로 하얀색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배의 운명을 슬퍼한다는 의미에서 하얀색으로 그렸죠. 그리고 옆에 장엄한 낙조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장엄한 낙조는 한때 영국의 존망을 지켜주었던 이 배의 마지막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배는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군과 싸웠던 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또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 1위를 뽑으면 1위나 2위의 이 전함 테메레르호의 마지막 항해가 꼽힌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터너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스타일, 특히 영국의 대기를 그린다라는 그 스타일을 당대 영국인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후계자는 영국에서 나오지 않았고 엉뚱하게 그의 후계자는 어디서 나왔나 하면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1870년에 보불 전쟁을 피해서 런던에 잠시 머물던 모네가 터너의 그림을 보고 자신의 고향 르아브르로 돌아가서 눈부신 일출을 그린 이 해돋이 인상이 바로 프랑스에서 인상주의의 시작, 인상주의의 막을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인상주의는 얼마든지 영국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인데 영국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인상주의의 탄생을 막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영국, 특히 런던의 분위기, 몽환적인 어떤 밤의 분위기를 그린 휘슬러의 그림들이 있는데 휘슬러도 미국 화가입니다. 미국에서 이 학교를 부모의 강권으로 사관학교를 갔다가 결국 사관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파리로 도망치듯 와서 그림을 배우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와서 첼시에 정착한 화가가 휘슬러인데 휘슬러의 그림에서도 어떤 터너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몽환적인 그리고 습기 가득한 영국의 대기, 밤의 분위기가 절묘하게 마치 시와 같은 느낌으로 포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정작 영국 화가들은 그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인들에게 그 대기는 항상 습하고 늘 비가 오는 대기는 너무나도 낯익은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림으로 그릴 만한 가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영국에서 탄생한 뛰어난 예술가라고 하면 빅토리아 시대 후반부에 활동한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프랑스 사람이지만 영국에서 활동한 제임스 티소 같은 화가들이 빅토리아 시대의 번영과 느긋한 분위기를 절묘하게 포착한 화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빠뜨릴 수 없는 인물들이 이제 이 라파엘 전파, 프리 라파엘리트라고 불리는 이 화가들인데 이 프리 라파엘리트는 중세 시대의 스타일을 표방하면서 아주 사실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주제나 문학적인 주제 또는 성경 속의 주제를 그림으로 가져와서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이 밀레이가 그린 햄릿에서 오피리어가 사망하는 장면을 그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오피리어를 그린 이런 그림이나 그 후에 워터하우스라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이 밀레이의 영향을 받은 화가도 역시 물에 빠지기 전에 오피리어를 그렸죠. 대표적인 이 라파엘 전파 화가 작품 중에 하나가 이 깨어나는 양심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세인트 존스 우드라는 런던의 부촌에서
돈을 많이 번 사업가이나거나 은행 가겠죠. 돈을 많이 번 남자가 자신의 애인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을 하나 빌려서 자신의 애인을 거기다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애인과 뭔가 애인을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창밖에 지금 뒤에 거울이 있어서 창밖에 실록이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밖에 눈부신 실록을 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 순 없어 뭔가 도덕적인 각성을 하는 장면을 그렸다는 작품인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억지스럽다는 거죠. 라파엘 전파 화가들의 그림은 상당히 관능적이고 문학적이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뭔가 약간 보수적이고 억압적이었던 빅토리아 시대 전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상당히 치밀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으나 그 그림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긍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엘 전파와 그의 영향을 받은 유미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라파엘 전파와 그 후 화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그림의 소재들이 문학이나 영국의 오래된 전설에서 옵니다. 예를 들면 에드워드 번 존스가 그린 이 유혹당하는 멀린이라는 작품은 이 멀린이 아서왕의 전설에 나오는 아주 나이 많은 대마법사잖아요. 그 멀린이 젊은 시절에 아름답지만 사악한 마녀를 만납니다. 그 마녀는 멀린을 유혹해서 멀린의 마법책을 뺏어요. 멀린은 마녀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법책을 넘겨줬습니다. 마법책을 받자마자 마녀는 마법을 부려서 멀린을 순식간에 덩굴을 만들어서 덩굴에 멀린을 갇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멀린은 지금 어쩔 줄 모른 그리고 후회하는 표정으로 마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특이하죠. 특이하고 고답적이고 신비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왔는가? 바로 영국 문학과 영국의 전설에서 온 겁니다. 또 하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샬롯의 처녀라는 작품이 역시 테니슨의 시에 기반한 저주받은 처녀 일레인의 이야기입니다. 일레인은 저주를 받아서 탑 속에 갇혀서 타피스트리를 짭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면 죽게 돼 있습니다. 늘 창밖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에 너무나도 늠름한 기사 란슬롯이 지나가는 장면이 비춰집니다. 순간적으로 일레인은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마법의 거울이 깨져버립니다. 일레인은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섬을 빠져나가서 캐멜롯에 있는 란슬롯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지금 막 배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숨이 이미 경각에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지금 세 자루의 초 중에 두 자루에서는 이미 불이 꺼지고 한 자루의 초에서만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랜슬롯에 대한 갈망과 저주에 대한 절망으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치밀하게 그려진 이 늦가을의 영국 전원의 풍경이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색채를 굉장히 짙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많은 예술 작품들은 셰익스피어라던가 아서왕 이야기라던가 문학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처음에 이야기할 때 런던이라는 도시의 예술의 어떤 원료는 회화나 음악보다는 문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영국 특히 런던 예술의 독특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내내 대영제국이라는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영국은 1, 2차 세계대전에 연달아 참전하면서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국력의 대부분을 소진하면서 대영제국의 영광, 세계 1등 국가의 영광을 미국에게 뺏기게 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독일 같은 국가이지 영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의 영광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어떤 끔찍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은 사람의 형상을 한 괴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의 형상에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살덩어리들입니다.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참상 속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덩어리처럼 되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현대를 맞으면서 또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을 맞으면서 영국과 런던의 영화는 저물어갔지만 최근 들어서 런던은 또 새로운 현대 미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또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지로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문학과 정치적 부침 속에서 자신만의 모습을 가지고 발전한 도시가 런던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전통의 향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런던 그리고 런던 예술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